뭘 했어요, 뭘? 의원님,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했어요, 뭘? 왜 그런데 다했는데 이 결과 생깁니까? 또 신천지 교회입니까? 대구 시민입니까? 저는 그 말씀 꺼내지도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숙조는요, 그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입니다, 정권.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기나 보건복지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막 우리나라 발생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는 왜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맞고 우리 국내 방역도 철도처럼 하자는 게 질본의 요구죠. 아니겠습니까? 그 질본의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파하시기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그럼 격리 수용을 해야죠. 단지 그분들이 들어올 때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천 명씩 들어온 한국인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방역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관련해서 무슨 근본적인 원인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언 자체를 보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발언한 거 있었잖아요. 예. 대구 봉쇄라고 하는 봉쇄란 표현 때문에 봉쇄? 예. 예, 뭐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뭐 이 보건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적인 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런 설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게 좋다. 정치적 영역으로 자꾸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한 거는 저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미래통합당 쪽에서 왜 중국 안 맞느냐고 체근하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국을 안 막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안 막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에 갔다가 되돌아온 한국인이 더 많은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그걸 또 또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 그 발언이 마치 한국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처럼 받아들이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건의 발단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막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입국자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3천 명 이하고 그중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그 정도 인원을 막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평가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먼저. 일본과 뭐 싱가포르, 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0개 정도 국가에서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막는 것만이 정말 그것만이 능사냐. 근데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정치권에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질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대답을 했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정치적 논란을 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가급적 이런 모습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참에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을래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최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번에 뭐 검역법 통과되면서 역학조사관 이제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역학조사관 늘리겠다고 했을 때 다 예산 삭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 잊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마치 누구한테 추궁하는 듯한 이런 정치적 논란을 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기까지에는 우리 정부 당국자 지금 장관께서 계속 변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1월 20일경에 최초 확진자가 발병한 후에 질본 본부장이 2월 1일날 위험 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게
방역의 기본 원칙이다. 2월 4일날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그한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는 일찍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국경을. 장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미국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주장이 대통령도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의 주장을 중요시합니다. 장관께서도 의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문가는 누구라고 봅니까? 지금 방역의 총괄 책임은 방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금 그렇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건 의사 현재 저 의사 면허증도 있죠, 제가 알기로. 물론입니다. 예. 그럼 장관께서는 정부를 대변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막을 수 있도록 그 질병의 어떤 요구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장관의 역할입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외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해설 장관은 뭐라고 혹시 다 건의했습니까? 전부 정권 눈치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거잖아요. 어느 신문에 하나도 나온 게 없죠.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가 안 볼까요? 나 자리 한번 봅시다. 그 정말 장관께서는 2월 21일 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 안에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전국 확산 단계 아니야.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보다 국민들의 감염 원인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아. 애초부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뚫어져가지고 비가 그냥 새는데 바닥 아무리 닦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2월 21일이니까. 애초부터 막아야지. 애초부터 장관께서는 말을 이럴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게 장관의 역할 아니냐 이 말이야. 뭘 했어요? 뭘? 의원님,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했어요? 뭘? 왜 그런데 다했는데 이 결과 생깁니까? 또 신천지 교회입니까? 대구 시민입니까? 저는 그 말씀 꺼내지도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숙조는요, 그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기나 보건복지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겠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막아서 우리나라 발생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질본 내서 이걸 정말 우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막고 우리 국내 방역도 철도처럼 하자는 게 질본의 요구죠. 아니겠습니까? 그 질본의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화를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그럼 격리 수용을 해야죠. 단지 그분들이 들어올 때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천 명씩 들어온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건복지부가 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해야죠.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도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돌아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집단은 이런 우한에서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저 누구나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격리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하든가 철도철면 정부 예측이 필요했지 않나. 그냥 가니까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난 게 예. 정말 호미로가 막을 것을 삼고 가지고 못막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뭐 어제도 보면 대통령께서 대구에 가서 장시간 연설하시는데 국민께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했죠. 말 한마디. 장관께서는 혹시 국민께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전북 어떤 성정집단 심지어 대구를 봉쇄한다고 구매시설처럼 봉쇄한다고요. 이게 현재 이 정부에 하는 지시라 말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국민청원에는 대통령 안에도 요구하고 35만 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죄송하다 했잖아요. 봉쇄란 말씀은 어머니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세요. 죄송하다 말씀했잖아요. 아까 한때 가만 좀 계세요. 바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가만 좀 계세요. 정말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시간 다 끝나고 아까 분명 죄송하다 했잖아요. 가만 좀 계세요. 선배님 충분히 그 성경 간사님 예, 조금 마무리 예, 정갑인 의원도 마무리 해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이렇게 확진 환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비과학적인 사고로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전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떤 위험 지역을 하고 누굴 출입 막냐 안 막냐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분위기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질병의 이완율이라든지 우리나라 들어와서 경로 같은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어떤 뭐 다른 나라 눈치를 본다거나 또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막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역본부에서는 항상 과학적 근거 위에서 그런 많은 전문가들의 토의 끝에서 결정을 해왔지 한 번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확진자 증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특정 종교단체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권 눈치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거잖아요. 박 장관은 중국인보다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사태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1번 환자 이후에 실제 중국에서 입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한 환자 발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는 우리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중 열도 기침도 없어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정 의원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하루에 2천 명씩 들어오는데 다 격리할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사과하면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 탓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고 박 장관은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랐을 뿐 정치적인 결정을 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4명이 추가가 되면서 전체 1,59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전국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음압병실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강원 지역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23일 이후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아 전체 환자 6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만 두고 봤을 때는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23명이 추가됐는데요.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통계는 아직 공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어제에 이어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1명이 근무하는 산림기술연구원 동료 2명과 공주시민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연구원은 폐쇄됐고 직원 7명 모두 자가 격리됐습니다.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3살 요양병원 치료사로 밝혀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 동료 7명과 담당 환자 11명을 격리 조치하고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또 조금 전 울산대병원 의사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집단 감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군산의 작은 아들 집을 찾은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30대 남성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밤사이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감염 경로는 신천지교회 관련이 3명, 한마음 창원병원 3명, 대구 방문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오늘부터 정부에서 제공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을 토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증상 여부만 확인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직업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